형님 낚시를 하셔죠? 노가다를 하십니까 사장님? 지금 좀 즐기는 손맛적이는 그런 낚시가 아니라 지금 이거 노가다인데 이거는 이거 공사판에 노가다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? 이거 단순 이거 예상치! 우와 씨발 라이징 하는 거 봐봐 저기! 네. 저기! 네. 저기! 저기 뒤에 저기! 네. 우와 저 무조건 대구이다 저거는! 오케이 오케이. 동근이 형 그거 대삼치 때였나봐요 그죠? 이동 빠졌어. 빠졌어. 아. 와. 이동이 형 비거리 되잖아요. 안돼. 얘 되는데. 돼요 충분히 돼. 충분히 돼. 사장님 지금 온 김에 사장님 쪽이 안 좋아져 버려요. 충분히 돼요. 오케이. 뭐야 세 개 다 옮겼다. 오케이. 자 싸우지 말고 하세요. 싸우지 말고 하세요. 원래 라이징 보면 사람이 인성이 없어지고 짐승이 되거든요. 그 빨리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. 안 보이게. 싸우지 마시고 하세요. 민우아 며칠 민우아. 오. 진아 돌려. 오.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돌려. 오케이. 예. 오. 예. 그런데 뒷자리가 좀 낮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야 돼. 설마 안 돼. 예. 오케이. 낚싯대를 그러고 물에 처박히는 그런 거는 막 자연스럽게 하세요. 꼭 다 낚싯대가 물에 안 닿게 해야지 그렇게. 오케이. 형님 역시 매너 낚시. 역시. 이래가지고 계속 돌려줘야 된다니까 이렇게. 예. 예. 그러니까 앞으로 얘 가는 방향을 계속 돌려줘야 돼 이렇게. 예. 안 그러면요 180도로 팍 째요. 기모아가지고. 그럴 때는 거의 안 털릴 방법이 없어요. 계속 돌리면 얘가 지가 가는 방향인 줄 알고 계속 그냥. 네.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야, 사장님. 사장님, 태극권 태권하게 나는 생각을 해봤지. 네, 와, 사장님. 와, 근데 제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까. 저는 근데 12시간씩 맨날 봐서 겨우 터득한 건데, 사장님께서는. 와, 역시 참치 랜딩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일방적으로 그때 알죠? 혼자 7마리인가 잡고 나머지 한 마리씩 잡은 거. 참치 랜딩 할 때 그래도 제일 완벽하게 하시더니. 자, 랜딩 중.